안녕하십니까. 교감의 이정진입니다. 오늘은 교감 두 번째 촬영지로 지금 천안에 있는 중형급 저수지로 나왔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여기 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이곳에 이제 도착해서 좌대를 수중으로 한 50m 정도 끌고 이제 띄워서 들어왔어요. 이곳 저수지는 외래 어종인 그 베스가 서식해서 아마 씨알은 조금 다른 토종토보다는 굵게 낚일 거로 예상이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열심히 해봐서 고기가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는 모르겠어요. 이곳에 처음에 도착해 보니까 지금 저수지 가해적으로는 그 부들이 형성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뭐 가을철이다 보니까 수심이 또 너무 낮은 곳보다는 좀 더 깊은 곳, 마름이 형성이 잘 된 쪽이 훨씬 조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부들 쪽을 좀 포기를 하고 마름 쪽에 앉아서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편성은 역시 12대 대편성을 했고요. 짧게는 지금 30대에서 길게는 48대까지 아주 긴 대편성을 안 했고, 마름 사이사이에다가 지금 찌를 전부 세워놓은 그런 상태예요. 바닥은 굉장히 깨끗한, 생각보다는 많이 깨끗한 그런 상태입니다. 옥수수로 한번 지금 초점액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따 좀 늦은 밤에는 지렁이를 병행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붕어, 또 예쁜 붕어 만나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질이 한 번 정도는 들어올 것 같은데 전혀 아직 입질이 없네. 붙어 있는데 안 올리네. 이제 그 옆에 게 또 깜빡거리네. 2번 따먹고 3번으로 갔나 보다.
아이씨, 채지도 못하겠고, 저, 채야 돼. 아우, 씨, 안 나오네. 뭐지? 그래, 올리지 않는데 그게 씨, 나오겠어. 뭐야, 저거? 밤새 지금 열심히 한숨도 안 자고 낚시를 했는데 입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렁이에는 간간이 이제 배스가 좀 이렇게 입질을 해서 지금은 다 옥수수로 지금 다 바꿔놓은 상태고.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요. 거의 뭐 물안개가 약간 보슬비 오는 정도 양으로다가 지금 막 너무 많이 껴가지고 온통 물바다예요, 주위가 지금.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쪽에 노지 쪽에 하고 계신 분들도 전혀 밤새 입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장비도 말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해가 언제 날는지 지금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한번 낚시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6시경쯤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시간은, 밤을 새고 아침 9시입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낚시를 했지만, 붕어가 안 물어주면 방법이 없네요. 전혀 한 번도 입질을 못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하고, 혹시나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미련은 많이 남지만, 뭐더 앉아 있어 봤자, 뭐 입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대로 그 대를 접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평댐 복장리권에 나와 있어요. 좌대를 조립을 해서 한 3, 4m 정도 부돌 앞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잡았어요. 좌측으로는 이제 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부들과 연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곳 수심은 대략 한 1.2m에서 한 1.5m 그 사이 정도인데, 이곳 청평은 밤이 되면은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항상 물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되고, 아마 좀 늦은 시간부터 다시 물이 차오를 때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감의 이정길입니다. 제가 청평에서 봄에 산란기 때 낚시를 해서 재미를 좀 보고, 지금 이제 가을이 막 접어드는 그런 시기에 이 복장리권을 찾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곳은 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오늘 좀 늦게 좀 도착을 해가지고, 작업을 깔끔하게는 못했어요. 대충 이렇게 했는데, 또 아까 막 해가 정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대편성 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는 이제 밤낮으로 굉장히 많이 추워요. 그래서 이제 난로를 피워야 되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청평에 와서 청평댐 붕어와 교감을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아까 낮에 대편성 할 때보다는 지금 한 15cm 정도 물이 빠진 것 같아요. 이곳은 아마 밤낚시 말고는 낮낚시에는 아마 붕어가 입질을 절대 안 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전부 다가 옥수수 그루텐을 전부 넣어 놓은 상태인데, 중간에 옥수수하고 또 딸기 그루텐도 병행해가지고 어느 게 잘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이것저것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청평 호수가 굉장히 지금 또 빠지가 굉장히 많고 또 카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 우측으로는 카페 불빛이 굉장히 밝아요. 지금 아마 저게 아마 늦은 시간이 되면은 불이 좀 꺼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쯤 돼서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반이 되니까 우측에 있는 카페가 소등을 해서 아주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계속 그 유입량보다는 방류량이 많아서 아직도 물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예상으로는 한 10시 넘어야 물이 조금씩 차오르지 않을까. 그때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쉬면서. 오늘은 유난히 그 춘천댐, 의암댐에 방류량이 많은데, 지금 청평댐 같은 경우에는 유입량보다도 방류량이 훨씬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보통 수위가 한 20cm 정도 많이 빠지면 그 정도 하루 저녁에 빠지는데, 오늘은 한 30cm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이 북한강 쪽에 있는 모든 댐들이 다 그 발전 방류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유난히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수위가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찌를 내려서 수심에 맞추는 게 맞겠지만, 어차피 늦은 시간에는 다시 물이 차오를 거고, 또 뭐 현재 상태에서 물이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뭐 입질을 한다고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늦은 시간에는 다시 수위가 오르니까 수위가 오를 때까지 찌를 그냥 현재 상태에서 기다리는 그런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가 되면서 수문을 닫은 것 같아. 이제 발전을 멈춘 것 같아. 갑자기 이제 수위가 약간 올라오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12시 전에는 한 번 정도 입질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새 꽉을 찼습니다. 아, 밤새 떡밥 갈아주고 밑밥 갈아주고 열심히 붕어밥 줬는데 붕어가 안 오네요. 이제 막 이제 날이 밝고 있는데 이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시간 남짓. 비도 살짝 내리고 많이 날씨가 흐려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는데 붕어가 입질을 해줄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원래 이게 멘트하면서 쫙 한 번씩 올려주고 그러는데 말이야. 왜 청평 이 붕어가 당겨주질 않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어부 정치왕에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는 거 봐갖고는 고기가 여기 아예 안 들어왔어. 이 청평 댐에서 낚시하면서 악조건이 많네. 응? 동트면서 어부님들 왔다 갔다 하지. 응? 고기 털러 다니느냐고. 낮에는 수상스키어들이 난리를 치고 다니지. 밤에는 물 빼가지고 낚시 못하지. 낚시할 수 있는 시간 몇 시간 안 되네. 또 아쉬움이 남는 하루 저녁 낚시였던 것 같습니다. 밤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붕어가 안 들어왔나 봐요. 붕어가 다 빠진 것 같아요.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붕어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아침에 어부가 정치망을 이렇게 걷는데도 보니까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고 밤새 전혀 입질 못 받았고 아침장 역시 없습니다. 지금 날씨도 이제 많이 흐리고 오늘 또 비도 온다고 하니까 일찍 철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촬영이 붕어가 지금 잘 나와서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금 연속 꽝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다음에는 또 꽝치지 않는 또 다른 장소 섭외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진 않은데 꺼꺼 꺼내다가 걸렸네. 알았더니 와. 자
철수 중에 나온 곡이 포기하고 이거 다시 펴야 되겠는데. 응? 이거 다시 펴야 되겠는데? 야, 대 다 걷고 지금 네 대 남았는데, 내 혹시 몰라서 지렁이를 껴놨거든? 지렁이에서 쫙 밀어버리네. 아주 크진 않지만 예쁜 붕어가 아침장에 나와줬네요. 대를 다시 펴야 될것 같아요.